오늘은 도로변 옆 주차장에 바로 주차를 하고요. 진입이 쉬워서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안덕 계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안덕 계곡을 흐르는 하천의 이름은 장고천이라고 하고요. 군산에서 발원한 하천이라고 합니다. 먼 옛날 하늘이 울고 땅이 진동하며 구름과 안개가 낀 지 7일 만에 큰 신들이 일어서고요. 신의 물이 암벽 사이를 굽이굽이 흘러 편안함과 덕을 다스린다 하여 이름 붙여진 곳이라고 합니다. 오르세에 올라가면 문관, 예인선에 올라가면 무관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. 탐방로 옆에 바늘 그늘 집터가 보이는데요. 바늘 그늘 유적은 자연에 있는 바위 동굴을 이용해 선사인들이 추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. 또한 추사 김정희 선생 등 많은 학자가 머물렀던 유서 깊은 곳이라고도 하네요. 오늘은 비가 온 뒤라 상당히 물 수량도 엄청나게 많고요. 아, 여기 웬 또 연자방어가 있습니다. 입구에서요 좀 걸어 들어가니까 기암 절벽이 병구처럼 둘러서 있는 계곡이 나타나는데요. 아, 보는 순간요 탄성이 나올 만큼 압도적인 풍경입니다. 제주도 그 어떤 계곡보다 안덕 계곡이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고 합니다. 아, 저것 또요? 상당히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. 이곳 계곡이 좀 이색적인 느낌을 풍기는 이유는 안덕 계곡의 수직 절벽이 주로 좌안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좌안면은 거친 표면을 가진 암석을 뜻하는데 표면이 울퉁불퉁하고요. 곰보와 같은 느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또 계단 위로 올라가시면 산책로가 이어지지만 원점 후기로 다시 돌아 나오시면서 들어오면서 보지 못했던 다른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점 후기로 다시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.
오늘은 안덕 계곡을 걸어보았습니다. 계곡 주변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누구라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. 울창한 산목소림과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제주 안덕 계곡은요, 더운 여름이나 비가 내린 후 수영이 좀 풍부할 때 가서 쉬었다 오기 정말 좋은 자유명소로요. 안덕 계곡 꼭 다녀오실 것을 추천합니다.